자, 1번. 지금부터 이제 지방직 구급. 자, 해설 강의, 분석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요즘에는 이제 워낙 문제가 빨리 오픈이 되니까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니까 이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줘서 저도 지금 현재 12시가 채안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이제 총평을 말씀드리면, 선생님도 이제 뭐 이번 4월달처럼 좀 어렵게 나오기를 학수도 고대하고, 자, 일주일 전부터 이제 진짜 이렇게 마음속 깊숙이 목욕 재개하고 먹던 술도 좀 자제하면서 4월달처럼 문제가 왕창 좀 어렵게 나오기를 바랬는데, 결론은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뭐 쉽게 나온 사회복지직 수준으로만 나와도 그래도 수험생들이 한국 사회에 그래도 조금 부담을 갖고 공부를 좀할 텐데, 자, 사회복지직보다도 좀더 쉽게 나왔습니다. 그다음 이제 작년 9급 3개보다도 훨씬 쉬웠고요. 아마 재작년 정도 수준으로 좀 돌아간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국가직 이후에 이제 바짝 이제 한국사 공부한 사람들은 조금 허탈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가직 끝나고 나서 저랑 전화 통화를 한 사람만 최소한 한 4,500명 됩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지방직이나 교행은 이 4월달에 국가직 9급이 특별히 이 출제위원들이 뽕 먹고 낸 거라. 특별히 지난 5년 동안 9급 계열에서는 가장 어려웠다. 사실상 7급 수준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방직이나 교행에 어렵게 나올 거라는 가정을 하고 한국사를 빡세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사회복지직과 국가직의 한 절반 정도, 중간 정도 수준으로 나올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한국사에 너무 오버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예상했던 수준은 그 정도 수준인데, 아마 작년 정도 수준으로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요. 솔직히 95점도 불안합니다. 불안한 것은 아니고 솔직히 좀 찜찜하죠. 뭐 사실상 이제 한국사는 변별력을 상실한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국가직과 너무 뚜렷이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아마 국가직에서 수험생들이 뭐 이렇게 아마 국가고시센터에 상당히 어필이 좀 많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심리적 부담을 출제위원들이 좀 느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런데 19문제가 난이도 하예요. 그다음 이제 난이도 한 문제가 난이도 중인데, 이것도 어거지로 어거지로, 사실 제 기준으로 봤을 땐 난이도 합니다만은 어거지로 어거지로 조선 태형령 문제가 난이도 중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근현대사 비중이 조금 적어요. 요건 뭐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항상 근현대사가 제가 5문제, 6문제, 7문제, 8문제 여기를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보통 평균적으로 내면 국가고시센터에서 출제된 것은 지난 3년 동안 보면 평균 6.5문제입니다. 평균 6.5문제인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이번에는 조금 적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경향을 반영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 골 때리는 거 뭐냐면은 이제 20문제가 전부 탐구자를 준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국가고시센터에서 지금까지 2007년 이후에 기출된 문제를 쌤이 거의 다 외우고 있지만 100% 탐구자를 준건 법원직 이외에는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00% 탐구자를 준 거죠. 이게 좀 수능 출제하는 사람들이 이제 국가고시센터로 가서 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단순 지식형 문제보단 이렇게 탐구자를 주는 문제가 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20문제 중에서 20문제 모두를 이렇게 낸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요거 한번 보시자고요. 정답률 낮은 문제가 10번 문제, A형 기준으로 조선 태형령 문제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제 뭐 이것도 사실 아주 치사빤사한 함정을 걸어놨는데, 뭐 경찰이나 공시 세계에서는 이런 게 빌비지하잖아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훈련을 많이 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틀린 사람도 사실은 아마 별로 없을 거고요. 한국사는 이번에 제가 봤을 때 아마 전체 응시생의 한 20, 30% 정도가 만점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다음에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벗어난 단어조차도 하나도 쓴 적이 없어요. 보통 이제 9급 계열에서, 자, 문제 정답은 고등학교 교과서 개념이지만 고등학교 교과서를 벗어난 단어를 쓴 사례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100% 고등학교 교과서 안에서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 교과서 밖의 단어를 아예
쓴 것조차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나오던 것을 그대로 계속 냈습니다. 이게 새로운 유형의 문제,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 본 적이 없는 스타일의 문제를 낸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100% 지금까지 기출된 문제에서 많이 돌아다니던 문제를 그대로 그냥 짜집게 해서 약간 변형시켜서 문제를 낸 거죠.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저도 뭐 사실 너무 쉽게 나와서 해설을 뭐 누가 이게 해설 강의나 듣겠나 싶을 정도로 사실 좀 힘 빠지고 좀 그렇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기를 학수구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너무 쉽게 나오니까 좀 힘이 맥이 쫙 좀 빠집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2012년 3월 1일부터 공무원 강의를 시작했으니까 제가 공무원 강의 시작한 지 이제 4년 반 정도 됐죠. 저는 사실 뭐 저희 개인 사이트에서 열심히 이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4년 전에 기출문제 해설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설명회 하는 거나 해설 강의 하는 거 들어보시면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9급 경찰은 7급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조금 넘어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9급 경찰은 철저히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지켜야 된다. 만약에 뭡니까?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 밖으로 범위를 확장하는 순간 정말 좌표를 잃고 방황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기출문제도 기출문제도 경향이 있는 겁니다. 옛날 문제보다는 올드한 스타일보다는 최근 3년 동안 기출문제만 풀어도 충분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쌤이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씩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또 다음 주에 또 서울시 시험이 있습니다. 또 서울시 9급은 또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좀 분석을 하고 쉬웠지만 여러분들이 다 맞았겠지만 여기서 또 뭔가 좀 교훈을 좀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1번 갑니다. 자, 1번은 요건 지금 뭐 당연히 빗살무늬 토기죠. 신석기 문화가 되겠습니다. 한국의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건 당연히 빗살무늬 토기죠. 쉽게 정답이 1번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동남이 2번, 3번, 4번 전부 청동기 시대 이후의 모습이죠. 자, 여러분 이런 문제를 틀리시면 공시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자, 공시를 모욕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2번 문제. 자, 여러분 민정문서는 공시의 단골 주제입니다. 사실 9급이나 경찰 7급에서 여러분들 우리 단원별 기출문제나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민정문서 문제가 1년에 미니멈 3문제, 4문제 쏟아집니다. 알겠죠? 1년에 민정문서는 무조건 한 3문제, 4문제 쏟아집니다. 그 정도로 자주 출제가 되는 주제죠.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거는 민정문서 치고는 좀 쉽게 냈어요. 여기서 그냥 민정문서 뽑아준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의 경제활동을 묻는 거죠. 동남이 4번의 전식과제논 고려시대 모습이죠. 자, 역시 이것도 틀리시면 이런 분들은 물론 이제 실수하셨겠지만 이런 분들은 공시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일찍 다른 길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역시 이제 난이도 하죠. 이거 뭐 수능에도 자주 나왔어요. 한능검에도 자주 나왔습니다. 공시에도 이미 기출된 사례가 있고요. 사실 공시에 지금까지 기출된 사례보다는 수능이나 한능검에 단골로 나오는 문제죠. 자, 우리 뭐 동력모의고사나 그 다음 이제 천재 뭐 이런 데서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소수고 소에 대한 문제치고는 좀 문제가 아주 좀 쉬운 편이죠. 향소 부공민들은 어떻습니까? 양인이지만 일반 군현민보다도 사회적 지위가 낮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이야기하죠. 거주 이전에 제한을 받았다. 일반 군현민보다 더 가혹한 수치 부담을 졌다. 관직 진출에도 제한을 받았다. 오케이 말이? 자, 몇 번이 정답입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동감이 2번에. 자, 이거 기향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고려 귀족들에 대한 이야기죠. 동감이 3번에. 자, 이건 뭡니까? 그렇죠. 이건 고려의 향리에 대한 설명이죠. 동감이 4번은 뭐예요? 이건 이제 노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정말 지금 이 순간 해설 강의를 하는 제 스스로 너무 쪽팔리고 부끄러울 정도로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 갑니다. 자, 여러분 4번 문제.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기출된 사례도 억수로 많습니다. 자, 사부님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국사 5000년 동안 가장 중요한 조세제도의 개혁이 바로 이 대동법이라고. 자, 이 대동법이죠. 대동법은 광해군 때
자, 경기도에서 뭡니까? 이원익의 건의로 처음으로 실시가 됐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균역법, 동그라미 3번은 자, 역시 균역법. 동그라미 4번은 뭡니까? 영정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5번 문제. 자, 5번 문제가 그나마 난이도 하 중에서도 하, 다른 건 앞에 건 전부 난이도 하잖아. 우리가 난이도를 이제 상중하로 구별할 게 아니라 난이도 하, 그 다음에 중하, 중, 중상, 그 다음에 상, 이렇게 다섯 단계로 구별을 해도 요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난이도 뭐 중하 정도 되겠죠. 자, 왜? 뭐 여기서 이제 농지개혁은 쉽게 정답이 나와요. 자, 여러분, 남한의 농지개혁은 49년에 법이 제정됐고, 그 다음에 이제 50년 3월 달에 부분 개정이 되고, 50년 5월 달에 6.25전쟁 한 달 전에 실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소작지가 크게 줄어들고, 자작지가 크게 증가했다. 자, 3번이 정답이죠. 그러면 이 문제는 제가 왜 그나마 뭡니까? 보자마자 답 나오는 건데 왜 필기를 합니까? 나머지 1번, 자,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4번 선택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동그라미 1번 선택지는 뭐예요? 자, 이거는 북한에서 57년부터 61년까지 뭘 합니까? 5개념 경제불 부흥 계획을 하잖아요. 그 5개념 계획에 보면,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협동농장화, 국영농장화, 집단농장화, 이런 것들이 추진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50년대 후반 이후에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도입을 이야기하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뭡니까? 요건 이제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업을 말하는 것이고요. 동그라미 4번은 뭡니까? 자, 그렇죠. 이거는 46년 3월 달에 있었던 북한의 토지개혁, 무상몰수, 무상분배, 여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5번을 그나마 필기하는 것은 이게 그나마 1번, 2번, 4번 선택지가 그나마 분석할 거리라도 되니까 여기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6번 문제. 자, 수염이 이제 국가직 앞두고 이번에도 또 제가 무료 이벤트를 했죠. 약점 체크라고 하는 책을 제가 처음에 만 부를 뿌리려고 했는데 너무 신청자가 많아서 15,000부를 뿌렸습니다. 용봉하고 예스24하고 그 다음에 저희 사이트에서 15,000부를 뿌렸어요. 그게 제가 세 가지를 다루고 있죠. 하나는 자 OX,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빈칸 때리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순서배열. 삼국시대 고대하고 근현대 쪽에서 순서배열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배열하는 문제만 전부 뭡니까? 한 100문제 이상 때리 묶어서 지금까지 기출된 순서배열 문제 때리 묶어서 제가 똥개 훈련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6번 같은 문제, 이거는 공시의 단골 메뉴죠. 자, 근데 이거는 좀 쉬운 편이에요. 어떻습니까? 제일 앞에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디귿이겠죠. 여러분들이 이 법흥왕 때 율령반포를 했다는 건 알지만 이게 520년인지는 연도를 안 해왔을 수도 있죠. 하지만 자, 백제가 사비로 천도했다. 자, 이게 이제 뭡니까? 538년. 자, 여기는 이 니은은 아마 연도를 다 외우고 있었을 거예요. 538년. 자, 사실은 이 디귿의 연도를 여러분들이 안 외워도 아마 시기적으로 이게 더 빠르겠다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마 감잡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 이제 리을로 가죠. 리을. 리을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게 이제 리을이 이게 562년 아닙니까? 562년. 진흥왕 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기역으로 가죠. 기역은 바로 유명한 612년 살수대첩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이 자,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그나마 이 문제를 지금 니은 디귿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1번 답친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착각을 해서 1번 답친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6번 문제도 엄밀히 말하면 하하 문제는 아닌 거죠. 중하 문제쯤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자, 근데 사실 이 정도는 우리 공시에서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진짜. 정말 기본입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자, 여러분 7번 문제. 7번 문제는 이건 뭡니까? 고려 중기 숙종이라고 하는 군주가 되겠습니다. 사부님이 자, 고려 중기 군주 중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고려왕 뭐 순서 애우는 새끼들 제가 미친 새끼들이라 그랬죠. 근데 제가 고려왕 중에서 누군 알아두라 그랬어요? 태조왕건, 사대광종, 육대성종.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원간섭계는 충렬왕, 충선왕. 그 다음에 뭡니까? 고려말에는 공민왕. 이 여섯 명의 군주에다가 제가 고려중기 군주들 중에서 누굴 이야기합니까? 서브노트나 수업시간에 제가 고려의 11대 군주인 문종, 그 다음에 문종의 아들인 숙종, 그 다음에 숙종의 아들인 예종, 이 예종의 아들이 인종이죠. 이 중간에 듣보잡 임금들이 있지만 제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죠. 제가 PPT로 왕실 계보도 보여드렸지만 그거 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별무반이 조직된 건 숙종 때고 윤간 장군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구성을 쌓은 것은 1107년 왕으로 따지면 예종 때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거 가지고 동형에도 내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숙종이죠. 엄밀히 말하면. 숙종입니다. 자, 근데, 자, 동그라미 1번은 상종이에요. 동그라미 3번은 뭡니까? 태조왕건. 동그라미 4번은 뭡니까? 이건 사대광종이죠. 그러니까 이건 숙종이든 예종이든 여러분들이 예종으로 풀어서 맞았든 숙종으로 풀어서 맞았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연말 답만 맞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만약에 여기다가 숙종하고 예종을 같이 넣어줬으면 아마 또는 뭡니까? 동그라미 3번에다 문종, 동그라미 4번에다 숙종. 이렇게 넣어줬으면 아마 틀리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선택지 자체가 저 답이에요 라고 손들고 있잖아요. 이거 틀리는 새끼도 미친 새끼들이죠. 사부님이, 자, 그게 뭡니까? 활구 은병 나오는데 뭐라 그랬어요? 이 문종의 넷째 아들, 내 아들이 있는데 넷째 아들, 요 숙종이 바로 뭡니까? 의천의 바로 위에 형이란 말이에요. 수업시간에 이런 스토리를 이야기를 안 하는 강사가 없잖아요. 그것도 워낙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번 강조 말씀드렸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그 다음 8번. 제가 녹화를 딱 들어오기 위해서 딱 어디를 봤더니까 거기에 보면 진짜 이걸 진울인데 이걸 진짜 일심 때문에 원효라고 착각을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들은 공시 준비하면 안 됩니다. 1심 보고서 원효, 이건 수능에 나왔던 문제고 그 다음에 한능검에도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동양모의고사에서 되게 많이 다루었고 그 다음에 수업시간에 이거 엄청 심지어 18강짜리 파이널 압축정리에서도 제가 이거 엄청 강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존의 노량진을 제가 엄청 비판하죠. 뭐라고 비판합니까? 닥치고 외운다. 어? 죽어라고 외운다. 그 공부의 폐해가 이런 거죠. 8번 틀린 사람들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 8번 틀린 사람들은 그냥 죽도록 외운 사람들이지. 아니, 인양반들아, 사부님이 뭐라 그랬어? 도노 점수 특별히 강조했지. 도노, 깨닫는다. 점수, 점점 더 수양한다. 절대 시험에 어떤 출제위원이 미친 새끼가 아니면 이 도노 점수란 단어를 쓰지 않는다 그랬지. 도노 점수란 단어를 쓰지 않고 사부님 뭐라 그랬어? 그렇지, 사료에다가 깨닫고 닦음에 의하여 이 사료를 그대로 준다 그랬지. 내가 분명히 이거 봐라라고 맨 마지막에 내가 뭐라 그랬어? 먼저 깨치고 나서 후에 수행한다는 뜻.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도노 점수란 말이잖아. 솔직히 이 탐구 자료가 어디에 나왔던 거야? 수능에 나왔던 문제 그대로 끌고서 문제를 낸 거지. 동그라미 1번 답친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 저는 이 문제 절대 난이도 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문제는 난이도 하예요. 왜? 많이 기출됐거든.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학원 강사들이 엄청 강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왜? 이거 가지고 맨날 장난치거든. 어? 깨닫고 닦음에 의하여 또는 뭡니까? 먼저 깨치고 나서 후에 수행한다. 이거 주기 전에 앞에다가 왜 한마음 일심을 줬겠냐고. 여러분들이 성급하게 아니지. 동그라미 4번 답친 사람들이 많겠네. 동그라미 4번 원효 답친 사람들이 많겠네. 일심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뭡니까? 동그라미 4번 원효를 답칠까봐 낚시질을 한 거지 출제위원들이. 근데 솔직히 공시 공부를 한 3, 4개월 정도만 한 사람이면 이런 낚시는 속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9번 문제는 영조죠. 맨날 나오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은 정조, 동그라미 2번은 뭡니까? 철종대조, 세도정치기. 동그라미 3번이 정답이고요. 동그라미 4번은 이건 사창제 도입이니까 이건 흥선대운군이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카톡으로 지금 이게 대충 프린트 돼갖고 막 중간에 막 잘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문제 10번이 나왔습니다. 10번. 자, 요게 그나마 난이도 중이에요. 왜 난이도 중이냐? 중요한 낚시질, 함정을 걸어놨단 말이야. 자, 여러분 조선 태형령이 있는데 이 조선 태형령은 사부님이 연도를 애구라는 소리는 안 했지. 그냥 1910년대라고 말씀을 드렸어. 맞죠? 그러면 당신들이 나를 욕할 거야? 아니잖아. 이 바란 말이야. 동그라미 1번에 회사령 공포. 사부님이 회사령은 이건 연도 애워야 된다 그랬지. 회사령 제정은 1910년. 회사령 폐지는 1920년. 맞지? 내가 지금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수업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갑니다. 동그라미 2번에 경의선은 몇 년이야? 1906년이지. 맞지? 동그라미 3번에 사부님이 동척은 연도 애우라 그랬지. 1908년. 이거 절대 연도야. 알겠지? 내가 수업시간에 연도 애우라고 하는 게 한국사 전체에서 4, 50개도 되지 않아요. 제가 연도 애우라고 하는 건 이유가 있어서 애우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야, 내가 대한강복군정부는 이건 반드시 연도감각 있어야 됩니다. 1914년이라고 하는 연도감각 있어야 됩니다. 라고 제가 엄청 강조를 드립니다. 분명히 제 수업시간에 제가 대한강복군정부 강조하는 거 못 들었다. 이거 저한테 수업 들은 사람 아니죠. 그러면 답 뭐 쳐야 되겠어? 조선 태형령이 1910년대 모습이야. 근데 얘는 1910년이야. 얘는 1914년이야. 답 뭐 쳐야 되겠냐고. 4번 답 쳐야 될 거 아니야? 4번. 그렇죠? 4번 답 쳐야 될 거 아닙니까? 10번 문제에다가 그나마 함정을 걸어놓은 거죠. 됐죠? 저는 그나마 이 문제가 난이도 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 마음속으로는 이 정도 문제는 사실 이 정도 문제는 풀어주셔야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11번. 자, 너무 쉽죠? 자, 이건 뭡니까? 원종 애노인 아니니까. 신라 말이죠. 진성여왕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죠. 동그라미 2번은 이제 고려 말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은 조선 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에 진대법은 이제 고구려 시대의 모습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2번. 자, 12번도 어떻습니까? 자, 이거 이목을란이죠. 자, 그러면 이목을란은 사부님 뭐라 했습니까? 아주 복합적인 대립구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대원군과, 그 다음에 시아버지였던 뭡니까? 시아버지였던 대원군과 며느리였던 민비 사이에 어떤 권력 암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조선정부의 개화정책 추진에 따른 불만 세력들의 어떤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왜 당시 이목군란에 도시 하층민들이 가세를 했냐? 이건 뭡니까? 개화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렇게 도시 하층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동그라미 1번은 뭡니까? 자, 이건 1907년에 일어난 정미의병. 동그라미 2번은 뭡니까? 1894년에 전라도 충청도 일대에서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동그라미 4번은 자, 위정척사운동 중에서도 자, 최초의 위정척사운동인 자, 뭡니까? 을미의병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갑니다. 자, 이러면 13번 문제를 봤으니까 자, 요건 뭐 제1차 갑오개혁인지 쉽게 나오죠. 자, 이러면 제1차 갑오개혁이 독립협회의 영향을 받았다? 말이야 막걸리야. 자, 여러분 2번이 틀렸죠? 그 다음 동그라미 1번에 중국 연호, 청나라 연호를 폐지하고 개국기념을 사용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궁극 기무처가 주도했다. 뭐 다 맞는 말이잖아.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자, 여러분 14번 여기서 무령왕릉을 못 뽑아줬다. 정말 눈치 없는 분들이죠. 솔직히 이 문제 기출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곳저곳에서 정말 많이 기출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무령왕 하면은 동그라미 4번에 22담로. 알겠죠? 동그라미 1번은 누굽니까? 성왕. 동그라미 2번은 누굽니까?
그렇죠. 신라의 눌지왕과 백제비왕 사이에 433년에 나제동맹이 결성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동남이 3번에, 자, 뭡니까? 요건 이제 근초왕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 한번 보시자고요. 15번 문제도 엄청 쉽죠. 자, 이 뭡니까? 그렇죠. 바로 묘청의 난과 관련된 것이니까 그는 바로 김부식이 되겠습니다. 자, 김부식은 삼국사기라고 하는 관찬사서를 편찬했고, 이 삼국사기가 현존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동남이 1번은 이재현.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동남이 4번은, 자, 뭐라고? 그렇죠. 이른의 삼국유사나.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승우의 제왕 응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뭡니까? 이규배의 동명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선택지 분석 딱딱딱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난이도 하는 한데 약간 난이도 하와 어떤 뭡니까? 이게 뭐 중에 어떤 약간 중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갑니다. 동그라미 1번은 어디로 가야 되죠? 동그라미 1번은 교정도감은 누가 설치했죠? 최충원이 설치했으니까 나로 가야 되겠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공주명학소에 나는 자, 무신정변이 일어난 직후의 모습이죠. 사실은 1176년이라고 하는 연도는 안 외워도 됩니다. 제가 이거 연도 외우라는 소리 안 했습니다. 자, 요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3번에 상정공금 예문 1, 2, 3, 4년이죠. 자, 근데 이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당시에 최후 정권 주도로 강화천도와 관련이 있다 그랬죠. 선생님이 스토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스토리가 이럴 때 필요한 거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자, 4번은 뭡니까? 자, 여러분 최후 정권이 강화도 선온사에서 바로 제조대장경 팔만대장경 조판을 완성을 했으니까 요 연도는 다 따로 여러분들이 안 외워도 최소한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다에 들어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16번 문제는 난이도 하는 한데 난이도 하와 중에 그 어중간하게 좀 살짝 걸쳐져 있다. 근데 이런 문제 틀리신 분들은 사실 공시 준비하면 안 됩니다. 이게 공시랑 이게 궁합이 안 맞는 겁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여러분 17번 문제는 지금까지 많이 나오던 문제죠? 자, 이거 누굽니까? 세종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칠정산이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혼이가니 맞고요. 세종 때고. 동그라미 2번에 금양잠록은 성종 때죠. 성종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쌤이, 세종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종 때는, 개미자. 세종 때는 갑인자라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동경모의고사나 수업 시간에 경자자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렸죠. 근데 이 경자자가 교과서에 없지만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향락집성방, 칠정산, 농사직설, 전부 세종 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자, 18번은 어떻습니까? 조선기 신분제의 동요를 보여주는 사료예요. 그러니까 쉽게 정답이 2번이죠. 서울 통촌운동이 일어났고요. 이것의 결과, 일부 서울들이 규장과 검성안에 기용돼서 활약하기도 했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언제? 이건 이제 고려시대 모습이죠. 동그라미 3번도 역시 고려시대 모습이죠. 근데 동그라미 4번은 언제입니까? 16세기 조선 중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19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19번 문제가 그나마 자, 그나마 이것도 난이도가 하와 중에 어중간한 사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 공시에서는 이렇게 순서별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자, 여러분 갑니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자, 쌤이 형평사, 진주. 자, 요거 자주 나오는 연도입니다. 1923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자유참변 이후에, 이제 뿔뿔이 흩어졌던 독립군 세력이 24년, 25년께 3부로 재정비가 되죠. 자, 여러분, 육군주만 참의부, 그 다음에 이제 남만주 일대의 정의부, 북만주 일대의 뭡니까? 신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민부가 25년이니까 기억으로 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정우의 선언이 1126년 11월 달이니까, 자, 니은으로 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원산농자 총파업, 이건 절대연도라 그랬죠? 1129년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순서별 문제치고는 좀 쉬운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순서별 문제치고는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 보시면 이건 자, 매차 예송, 2차 예송 때 남인들의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인들과 관련된 걸 고르면 2번이죠.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서인이라고 생각했으면 답이 1번과, 동그라미 1번은 북인에 대한 설명이고, 동그라미 3번은 서인에 대한 설명이고, 동그라미 4번은 소론에 대한 설명이죠. 자, 이 문제도 워낙 쉬운 문제, 난이도 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올해 4월 달에 있었던 국가직 9급이 지난 5년 동안 9급 계열 중에서는 제일 어려웠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게 어려웠던 이유는요, 시험 스타일이 기존의 공시 스타일에서 이제 수능 쪽에 자료 해석 중심의 스타일로 바뀌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근현대 쪽에다 변별력을 줬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죠. 근데 이번에 뭡니까? 지방직 9급은 자, 스타일은 분명히 변하고 있는데 너무 쉽게 낸 거죠. 자,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1년에 공개되는 기출문제가 한 13, 14차례 시험에서 대체로 305문제 정도가 실제로 기출이 됩니다. 제가 기출된 문제 중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 강의하지 않은 거, 제가 우리 기본서에 명백히 없는 거, 이런 문제가 제가 1년에 5문제를 넘어서면 제가 강사 때려친다고 4년 전, 5년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국가직 9급에서 자, 한 1.5문제 정도.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하지 않은, 다루지 않은 것에서 자, 뭡니까? 답을 결정하는 게 한 문제 정도 있었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명백하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앞으로도 한번 보십시오. 국가직 7급, 서울시 7급, 계속 지방직 7급까지, 7급 계열 문제까지 계속 보십시오. 과연 제가 수업 시간에 명백히 다루지 않은 문제가 5문제, 7문제, 8문제, 10문제씩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4월달 국가직에 제가 한두 문제 빵꾸 났다고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봉하고 있는 8,000분짜리 강의에서 그럼 빵꾸 안 납니까? 저보다 빵꾸 더 심하게 난 것 같은데? 제가 공시 강의를 하면서 참 제가 수능 강의만 18년, 19년을 하다가 제가 2012년 3월부터 공시 강의를 하는데 제가 공시 강의를 하면서 드는 생각 참 경찰이나 경찰 준비생이나 공시생들은 참 착하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선생, 어떤 교재를 믿고 3개월, 4개월, 5개월 동안 일주일에 8시간씩 그 과목을 공부를 했는데 만약에 실제 시험에서 어렵게 나왔을 때 한 80점, 쉽게 나왔을 때 한 90점 그 정도 점수가 안 나오면 한번 비판적으로 평가해 봐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수업 듣고 있는 강의가 최근의 시험 스타일과 경향이 안 맞는 건 아닐까? 또는 지금 내가 공부하는 방식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공시생들은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험을 조져도 자기 탓이야. 야, 이거 진짜 너무너무 강사하기 편한 동네가 바로 이 동네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강사 탓을 하지 않아. 아무도 수험서 탓을 하지 않아. 그냥 자기가 잘못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제 수업을 듣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3개월, 4개월 동안 저를 믿고 하루 일주일에 8시간 정도 한국사 공부를 하셨는데 이런 시험에 95점이 안 나온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잘못한 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노선을 4년 전부터 제가 이야기하던 제 노선을 계속 그렇게 지켜갈 겁니다. 저는 짧고 컴팩트하게 공부하고 기출문제 많이 풀고 그 다음 기출문제 많이 풀어서 여력이 되면 기출 변형 문제로 가는 거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제가 늘 수험생들하고 전화상담 하면서 제가 항상 아마 저하고 전화통화하는 사람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3개월 동안은
많이 듣는 시간 포함해서 일주일에 10시간 정도 한국사 공부하러 갑니다. 초시생들한테. 그 다음에 4개월 차부터 6개월 차까지는 일주일에 8시간 한국사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7개월 차부터는 일주일에 6시간 한국사 공부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90점, 95점 만점 받습니다. 한국사에 만약에 8시간 이상 한국사 공부를 하면 한국사는 잡을 수 있지만 다른 과목은 조집니다. 그래서 합격하지 못해요. 자, 여러분, 제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짧고 컴팩트하게 한국사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이 빨리 합격하는 지름길이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 주에 서울시 7급, 9급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 7급은 전통적으로 한두 문제, 두세 문제는 진짜 지를 맞습니다. 그건 각오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서울시 9급은 자, 제가 봤을 때는 2번이 너무 쉬웠고요. 국가직 9급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한 중간 정도로 다음 주 서울시 9급을 예상하고 준비하시면 틀림없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무튼 간에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서울시 7급, 9급 치시는 분들은 자, 막판까지 긴장 놓치지 말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